오늘도 안무 연습하시느라 다들 수고하셨어요. 맞아요. 저희도 요즘 신곡 연습 중이에요. 보안 때문에 골치라니까요. 보안? 왜 비밀로 하세요? 왜 요즘 안무도 표절해서 따라하잖아요. 네, 안무에 저작권 있는 것도 아니고 다 예술이잖아요. 안무도 저작권으로 보호해줘야죠. 열심히 만든 사람이 있는데. 안무도 당연히 저작권이 있죠.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대한 권리잖아요. 저희 안무도 안무가 선생님이 고심하셔서 노래에 맞게 만들어주신 창작물이니까요. 근데 안무를 저작권으로 보호하는 건 표현의 자유를 좀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춤 같은 예술까지 저작권으로 보호하면 예술 발전이 너무 터지지 않을까요? 예술의 발전은 저작권 보호의 범위가 넓어질 때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작권은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해주고 창작 의욕을 높여주니까요. 하지만 예술은 우리 모두 즐기고 누리는 것이잖아요. 요즘은 아이돌 춤을 따라 추는 영상을 인터넷에 올려서 건강하게 안무를 즐기고, 케이팝을 즐겁게 전파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 맞아요. 그리고 안무 저작권과 관련해서 일본 사례가 있는데요. 영화 셸비 댄스의 댄스 안무를 만든 원고가 피고의 영화 비디오 판매 같은 상업적 행위 때문에 자신의 안무 저작권이 침해되었다고 제기한 소송이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재판부가 사교 댄스의 안무를 구성하는 개별 스텝이나 신체 움직임 자체는 저작물성 인정되지 않는 아이디어 영역에 불과해서 이제 독창성이 발생하지 않는 걸로 봤거든요. 네, 이런 판례를 보면 안무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하지만 그건 외국 판례이고, 우리나라는 안무 창작물의 저작권을 보호하고, 안무가들의 권리를 지켜서 대중문화예술 산업 발전을 위해 힘쓰는 한국 안무협회까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 판례를 살펴보자면, 안무가인 원고가 인기 가수의 커버댄스 영상을 인터넷에 업로드한 댄스 교습학원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하여 원고가 일부 승소하여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요. 이런 판례를 보면 안무 저작권을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요.